여기는 신촌 번화가인데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없네요. 시간은 7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없는 거지. 내일 일해야 되잖아. 그래도 원래 금요일에 사람 많아. 옛날 신촌이 이렇지가 않았거든. 근데 내가 기억하는 신촌은 한 15, 6년 전 신촌이야. 아하. 너무 오랜만에 왔어. 말씀드리는 네. 사항하고 고객님이 지사에 오셔가지고서 안내받으신 사항이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여기니 네네 90, 10일은 잘못 청구가 된 게 맞죠? 처리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청구를 잘못하셨다는 네네. 이야기가 맞을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전화 기다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겠어요? 잘 해소하나. 저도 그런 일을 해봐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계좌번호 보낼게요. 오케이. 저희는 신촌에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육면을 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대만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오늘은 일본말 안 쓸게요. 사실은 동영상 안에서는 나 한국말만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한국말 아직 잘 못해서 편집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잘하네. 하지만 오늘은 나 진짜 열심히 한국말만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화 여대를 가는 길이고요. 영상 첫날에 골랐던 점프스트를 수선하러 갑니다. 점프스트가 화장실 갈 때 너무 불편해서 용물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지퍼를 달러 가는데 아침부터 미키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그 비싼 옷에 구멍을 내서 지퍼를 다냐? 이거를 입었을 때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지금은 지퍼를 달아야지 이 옷을 내가 더 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어 수선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긴데 수선하려고 한 데가 다 없어졌구나. 아이고. 혼남을 받았어. 어디서 오셨어요? 저 이대생이에요. 지금 취준생인데. 예. 매일 저녁에 예. 영상 항상 힐링하고자. 아 진짜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만 해주셔도 되는데 미니멀 하고 계세요? 아 그건 좀 힘든데 네. 마음을 좀 미니멀하게 해서. 아 저 서한용교 작가님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스타팔로우하고. 아 진짜. 아, 서한용교 보고 있나? 아, 아 내가 이거를 길에서 협찬을 받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어 기뻐. 내가 작년에는 아보카도를 받았거든. 쫄볶이랑 올해 홈런볼 대박 감사합니다. 축하해. 어 고마워. 여기만 달아주셔도 돼요. 여기는 못 달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아 여기 못 달아요? 여기 돌아가서 입을 수가 없어요. 지퍼는 여기다 못 달아요. 길이가 애매해서 수선이 안 된다 그러네요.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지퍼를 다 바꾸거나 기존에 있던 지퍼를 뜯어내고 길이를 짧게 한 다음에 밑에 다시 구멍을 뚫어서 또 다른 지퍼를 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일이 커지네. 점프수트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많구나. 그래, 점프수트 입는 날은 내가 수분 섭취를 덜 하겠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처음이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홈런볼 먹방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친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홈런볼을 먹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먹습니다. 1일 1영상 38일째 계약서들을 골랐습니다. 이게 인감이랑 사인들이 보여서 계약서들, 하나의 계약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계약서들을 서류 파일로 모아놨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처분할 수가 없어요. 출판 계약서들, 그 다음에 저희가 전에 살던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게 있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받은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강연 계약서들, 저작권 계약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계약서는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조율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그러한 꼼꼼함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손해를 봐왔었거든요. 지금은 강연, 출연, 광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저는 무조건 이렇게 답합니다. 선불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미니멀하게 선불이 되면 고 아니면 협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절반 이상은 답변이 안 오죠. 그래서 미니멀 유목민 채널에 유료 광고가 많이 없는 겁니다. 미니멀하기.